안녕하세요. TV닥터 건강클리닉의 연규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재입니다. 네, 우리 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질환들 중에서는 이제 감기처럼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질환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한번 발생하면 우리 몸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위중한 질환들도 있습니다. 이런 질환들의 경우에는 더욱더 빠른 치료가 필요할 텐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뇌졸중입니다. 맞습니다. 더군다나 발생과 동시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대표적인 혈관 질환인 뇌졸중의 경우에는 기온 변화가 급격한 환절기에 특별히 더 주의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 시간에는 뇌졸중을 예방하고 또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분 화면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우리나라의 3대 사망 원인 중 하나인 뇌졸중.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에 영향을 받는 뇌졸중은 고령화와 함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한 조사에서 노인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심뇌혈관 질환으로 뇌졸중이 꼽히기도 했다. 뇌졸중은 일상생활이 어려워 환자 스스로도 큰 고통을 겪을 뿐 아니라 가족들이 겪을 경제적, 정신적 부담도 큰 것이 사실이다. 뇌졸중이란 뇌로 가는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게 되면 뇌로 가는 혈류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그 혈류장애로 뇌가 받아야 될 혈액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산소나 영양 공급이 안 됨으로써 뇌 기능이 손상되면서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뇌졸중이라고 하면 비만이나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혹은 당뇨나 흡연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이런 것들을 조절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뇌졸중의 치료는 가능한 한 빨리 뇌혈류를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뇌졸중 치료에 있어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시간이 곧 뇌라는 신경외과 의사들의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을 녹이기 위한 약물 투여는 빠를수록 좋지만 가능한 한 3시간 이내에 투여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스텐트나 풍선을 이용하여 막힌 혈관을 다시 열어주기도 한다. 뇌출혈의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하다. 뇌졸중이라면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빠른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빠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빠른 진단이 돼야 되겠죠. 이 같은 뇌졸중, 즉 뇌출혈 뇌경색 환자라 하더라도 빨리 치료를 하게 되면 아무런 장애를 남기지 않고 100% 회복될 수 있는 환자가 있는 반면에 같은 질환이라도 치료와 진단이 늦어지게 될 경우에는 심각한 장애를 남기거나 최악의 경우 사망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진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뇌혈관 질환은 치료가 되더라도 합병증을 남기는 경우가 있다. 합병증으로는 마비, 삼키거나 발성의 장애, 기억력 감퇴, 판단 인지 능력 저하, 감정 조절의 어려움, 우울증, 통증, 행동장애 등을 유발한다. 때문에 뇌혈관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평소에 혈관 질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위험인자가 있을수록 병원에서 위험인자를 철저히 조절하여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에서는 시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뇌졸중 치료법에 대해 신경외과 전문의 박병주 과장과 함께 알아본다. 네, 뇌졸중이 발생하면 우리 몸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는 아주 무서운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좀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뇌졸중의 원인과 증상뿐만 아니라 어떻게 치료하는지도 알아보는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네, 앞서 영상으로 소개해드렸던 박병주 과장 지금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제 뇌졸중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 어르신 분들께서는 좀 중풍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중풍과 뇌졸중 같은 질환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먼저 뇌졸중 정의를 보시면 화면을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뇌혈관의 이상으로 국소적 또는 완전한 뇌기능 장애가 24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는 질환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의학의 영향으로 중풍이라고도 하지만 엄밀히 말씀드리면 중풍에는 의학적으로는 뇌졸중 범위에 들지 않는 질환들, 예를 들면 파킨슨병이나 말초성 안면마비, 뇌전증 등이 포함되어 있어 완전히 같은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네, 특히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거나 날씨가 풀릴 때 환자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빈도는 어떻게 되나요? 네,
세계보건기구 연구에 의하면 2015년도 전 세계 뇌졸중 환자 수는 약 3,3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만 30세 이상의 성인에서 뇌졸중 환자 수는 약 8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10만 5천 건의 새로운 뇌졸중이 발생하고 있고 뇌졸중 유병률은 나이가 증가할수록 급격히 증가하는데 화면을 보시면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의 50에서 59세는 2.43%, 60에서 69세는 5.8%, 70세 이상에서 7.9%가 뇌졸중에 이완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WHO 연구의 고소득 국가 75세 이상 뇌졸중 유병률인 6.5%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성별에 따른 유병률은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연령이 높기 때문에 전체 환자 수는 여성이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급성 뇌졸중 치료 발전으로 치명률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뇌졸중 환자 수와 유병률 모두 크게 증가하여 2030년에 이르면 35만 건의 새로운 뇌졸중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발생률이 높은 것도 사실 문제긴 한데 더 심각한 건 이제 한 번 발생하면 이게 이제 사망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걸 텐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뇌졸중으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 수는 연간 약 70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5초마다 한 명씩 뇌졸중으로 사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의학의 발전으로 사망률과 치명률 모두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뇌졸중의 사망률은 인구 집단에서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 비율을 뜻하는 거고 치명률이란 뇌졸중 환자 중 사망 비율을 뜻합니다. 우리나라 뇌졸중 사망률을 자세히 보시면 2003년 인구 10만 명당 75.5명이 사망하였으나 10년 후 10만 명당 50.3명으로 현저하게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뇌졸중은 허혈성 심장질환에 이은 사망원이 2위로 이는 전체 사망의 9.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5분마다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고 20분마다 한 명씩 뇌졸중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계산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망률과 치명률은 낮아지고 있지만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뇌졸중에는 그 따로 종류가 있는데요. 어떻게 분류가 되나요? 뇌졸중은 이제 허혈성 뇌졸중과 출혈성 뇌졸중으로 나뉘어집니다. 화면을 보시면 허혈성 뇌졸중은 이 뇌경색을 뜻하고 뇌혈관이 갑자기 막혀서 영양분과 산소가 혈액을 통해 공급되지 못해 뇌손상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이와 다르게 출혈성 뇌졸중은 뇌출혈을 뜻하고 이는 뇌혈관이 터져서 생긴 혈종이 뇌조직을 손상시켜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네. 사실 이제 뇌졸중이 이제 마비와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좀 빨리 치료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려면 좀 초기 증상 같은 걸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전조 증상이라고 있을까요? 뇌졸중은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빠른 진단이 선행되어야만 빠른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전부터 이 환자가 뇌졸중인지 아닌지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신시내티 병원 전 뇌졸중 척도라고 하여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안면 마비와 상지 근력, 언어 장애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한 가지라도 이상이 있으면 뇌졸중 예측도는 72%, 모두 이상이 있을 경우 85%의 예측도를 갖습니다. 물론 하나라도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으로 내원해야 합니다. 이 척도는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다음 보시는 것처럼 여러 기관에서 뇌졸중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홍보 효과로 과거에 비해 뇌졸중 환자의 빠른 내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는 의식 저하에서부터 물체가 겹쳐 보이는 복시, 시야가 좁아진다거나 팔다리 운동 장애가 생기는 등 여러 증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실 뇌졸중은 이제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순간 증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조 증상이 명확하게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단순 두통이나 어지러움증으로 시작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평소 느끼지 못했던 두통이나 어지러움증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하게 병원을 내원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뇌졸중 유사한 증상으로는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뇌전증이나 실신, 폐혈증과 같은 감염, 전조 증상이 동반된 편두통, 뇌종양,
만성 경막 하출혈과 같은 외상성 뇌출혈, 말초성 안면마비, 선망 저혈당 등이 있으며 이러한 질환은 이제 뇌졸중과 빠른 감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종종 임상적인 진찰만으로는 감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병원에서 진료를 보는 의사들 사이에서도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설명해 주신 이런 증상들이 생겼다가 금방 좋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증상이 사라지는 경우는 괜찮으니까 병원에 안 오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런 경우에도 병원에 와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경우를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정의합니다. 사전적 정의는 24시간 이내에 모두 회복되는 신경계 증상입니다. 대부분 일과성 허혈 발작은 증상 수분 혹은 수십 분 내에 호전되는 경우를 호전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일과성 허혈 발작은 뇌혈관 협착증과 같은 기저 뇌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이 혈관이 수축하거나 일시적인 혈전으로 혈관이 막히는 상황에 발생합니다. 운이 좋게 혈관이 다시 이완되거나 혈전이 녹아 뇌혈류가 회복되고 그로 인해서 증상도 회복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과성 허혈 발작 환자의 약 5% 정도에서 다시 일과성 허혈 발작이 발생된다고 보고되고 이러한 일과성 허혈 발작의 재발은 뇌경색이 임박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과성 허혈 발작 환자의 영구적인 뇌 손상인 뇌경색 발생률은 연구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높게 20.6%까지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내원하셔 기저 혈관 질환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이제 사망률이 사실 워낙에 높은 질환이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예방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요. 뇌졸중은 왜 발생하는 건지 먼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뇌졸중은 여러 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합니다. 이 중 후천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인자와 우리 노력으로 조절할 수 없는 인자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다행히도 조절 가능한 인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90%까지 보고되고 있어 위험 인자의 조절로 많은 뇌졸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절할 수 없는 인자로는 연령, 인종, 성별, 가족력과 같은 것이 있고 조절 가능한 인자로 고혈압, 비만, 흡연, 당뇨병, 고지혈증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고혈압은 뇌졸중의 가장 위험한 인자로 뇌졸중의 중요한 전구질환인 허혈성 심장질환 및 심방세동의 위험성도 같이 증가시킵니다. 뇌졸중 예방을 위한 목표 혈압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진단된 고혈압의 약물치료는 뇌졸중 발생을 약 30에서 40% 낮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흡연은 허혈성 뇌졸중 위험을 2배 증가시키고 출혈성 뇌졸중 중 지주막하 출혈 위험성을 약 2배에서 4배 정도 증가시킵니다. 흡연량이 많으면 당연히 비례하여 뇌졸중 위험도는 증가합니다. 금연을 하여도 뇌졸중 위험도는 금연 2년 후부터 감소하여 금연 5년이 지나면 비흡연자와 위험도가 비슷해집니다. 당뇨병은 뇌졸중 위험성을 2배 증가시키고 이상 지질혈중으로 혈중 콜레스테롤이 증가한 경우에는 허혈성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이외에 심방세동이나 기타 심장질환, 비만, 경동맥 협착이나 대뇌 동맥류 같은 질환도 뇌졸중 발생과 연관이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뇌졸중은 그 뇌혈관이 막혔는지 아니면 출혈이 생겼는지에 따라서 몇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러려면 먼저 뇌혈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네. 그 뇌수술할 때는 현미경을 쓰고 하잖아요. 그만큼 그 세세하고 복잡하다는 뜻이겠죠. 네. 뇌혈관은 그 직경이 수 밀리미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우 많은 혈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술할 때는 현미경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혈관은 심장에서 연결되어 있는 대동맥활의 첫 번째 가지부터 시작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 첫 번째 가지를 이제 무명동맥이라고 하고 이 무명동맥에서 우측 총경동맥이 분지되고 이 총경동맥은 외경동맥과 내경동맥으로 나뉩니다. 이 중 이 내경동맥이 두개골 바닥을 뚫고 두개강 내로 들어가 뇌혈관이 됩니다. 좌측 총경동맥은 이 대동맥의 두 번째 분지고 우측과 마찬가지 구조를 가집니다. 이 내경동맥은 다시 중대뇌동맥과 전대뇌동맥으로 나누는데 화면을 보시면 이 중대뇌동맥은 대뇌 심부와 심부 표면에 광범위하게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고 전대뇌동맥은
대뇌 안쪽 면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입니다. 뇌는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어느 부위가 어떠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 대뇌 동맥의 영역은 하지 운동과 관련이 있는 부위고 중 대뇌 동맥의 경우 손과 얼굴 운동에 관련이 있어 각각 전 대뇌 동맥의 뇌졸중일 경우에는 상지보다는 하지의 위압감이 더 심하고 중 대뇌 동맥은 상지나 안면부 신경학적 장애가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은 내경 동맥뿐만 아니라 양측 쇄골 동맥에서 분자는 척추 동맥도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 척추 동맥은 경추뼈 뒤쪽을 따라 올라가다가 양쪽이 만나 기저 동맥으로 합쳐지고 이 기저 동맥은 뇌간 부위와 손의 부위에 혈액을 공급합니다. 이 기저 동맥의 말단부는 후 대뇌 동맥으로 갈라집니다. 이 후뇌 동맥은 대뇌의 후두부와 측두부 일부에 혈액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뇌경색이 분류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것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분류가 되는 건가요? 뇌경색은 그 원인에 따라 병리학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대부분의 경우 죽상경화성 뇌혈전증, 뇌색전증, 뇌의 손에 소혈관 폐색으로 뇌경색이 발생합니다. 드물게 동맥박리나 혈관염, 정맥혈전증, 혈액응고질환, 혈관연축, 전신관류저하로도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병리학적으로 구분해야 되는 이유는 뇌의 A라는 부위에 손상을 받으면 똑같이 B라는 증상이 발생하지만 뇌졸중의 원인에 따라 치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심장 부정맥으로 인한 색전증이나 죽상경화증으로 인한 혈전증으로 중뇌동맥이 막혀 뇌경색이 발생할 경우 두 경우 똑같이 안구운동장애나 안면마비, 반대측 편마비, 심할 경우 의식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인에 따라 심장 부정맥일 경우 응급 재관류 치료와 항혈전체 투여 후 항응고제나 이런 심장내과적 약물 투여가 필요할 수 있고 적응증일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심장에 대한 중재시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상경화증으로 인한 혈전증으로 인한 뇌경색일 경우 응급 재관류 치료와 항혈전체 투여 후 적응증이 될 경우 혈관 우회 수술이나 중재적 혈관 성형술이나 스텐트 설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출혈도 어느 혈관에서 출혈이 됐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겠죠? 네, 외상성 뇌출혈을 제외한 자발성 뇌출혈은 이제 뇌뇌출혈과 지주막하 출혈로 나뉩니다. 뇌 실질로 관통에 들어가는 작은 혈관이 터질 경우에는 뇌뇌출혈이 됩니다. 이와 달리 뇌의 표면, 주름 사이에 있는 즉 지주막하 공간에 있는 큰 혈관이 부풀어 올라 뇌동맥류를 만들고 이것이 터진 경우 지주막하 출혈이 됩니다. 네, 특히나 이제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의 경우에는 이 허혈성 뇌졸중의 발생 빈도가 가장 높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혈관 질환을 알아볼 때 이 허혈성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렵긴 한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용어일까요? 네, 허혈이란 빌 허자와 피혈자로 이루어진 말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 조직에 필요한 혈액 공급이 부족하거나 중단된 경우를 뜻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조직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산소나 영양 공급이 중단되며 그러므로 인해 조직의 정상적인 기능이 소실됩니다. 특히 뇌는 이 산소 소모량이 많고 자체적인 에너지 발생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시적인 혈류량 감소나 혈액 차단에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네, 그러니까 혈관이 점점 좁아져서 발생한다는 거죠? 네, 죽상경화증으로 혈관이 좁아지는 것이 뇌경색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죽상경화증은 혈관 가작 안쪽을 덮고 있는 내막에 콜레스테롤과 여러 염증성 세포가 침착하게 되고 또한 내피세포가 증식하면서 죽상판을 형성하여 시작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죽상경화판은 내부는 죽처럼 묽은 상태의 괴사핵이 되고 그 주변은 단단한 섬유막으로 둘러싸이게 되는데 이러한 섬유막이 불안정하게 되면 파열을 일으킵니다.
파열된 죽상 경화판은 급성으로 혈전 형성을 일으키고 이로 인하여 혈관 내경이 급격히 좁아지거나 폐색되어 혈류 장애가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너무 이제 붉은 고기 많이 먹지 말고 뭐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잘 실천하지 못하고 이런 나쁜 생활 습관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죽상 경화증이 생길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려진 죽상경화증 위험 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하는 식습관으로 인한 이상지질혈증은 죽상경화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지방은 적정량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혈압과 당뇨병과 같은 내과적 질환에 대한 꾸준한 관리와 흡연과 운동 부족 등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죽상경화증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혈관이 점점 좁아지다 보면은 혈성 뇌질환이 생길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죽상경화증의 파열로 인한 혈전증이 혈관을 막히는 경우의 전체 36.1%로 가장 흔한 발생 기전입니다. 이러한 죽상경화증은 내경동맥의 근위부, 내경동맥의 말단 분지부, 중뇌동맥, 그리고 척추동맥의 뇌내 부위와 기저동맥의 근위부에 잘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이제 소혈관 폐색으로 뇌경색이 25.4%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소혈관 폐색은 1mm 이하의 작은 혈관이 노화와 고혈압, 흡연 등으로 유발되어 막히는 것을 뜻합니다. 다음으로 흔한 원인은 혈관계 어디에서라도 생성된 물질이 뇌혈관으로 운반되어 뇌혈관을 막아 뇌경색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이는 전체 뇌경색의 약 17.1%를 차지하며 대부분 심장 부정맥으로 발생해 혈전이 뇌혈관으로 떠내려가 발생합니다. 드물게 심방 결손 등과 같은 이런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사지, 특히 하지 정맥에 혈전이 생성되어 혈류를 타고 우심방에서 바로 좌심방으로 혈전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혈전이 폐에서 걸러지지 않고 바로 뇌혈관으로 떠내려가서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혈관이 막히면 좀 빨리 뚫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뇌조직은 허혈에 매우 예민합니다. 따라서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증상이 발생하고 나서 4시간 30분 이내에는 정맥내 혈전 용해제 투여가 가능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혈전 용해제란 말 그대로 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을 녹여서 다시 혈관 안에 혈류가 흐르도록 하는 약제입니다. 이렇게 수시간 지난 후에 혈관을 재개통하여 혈류를 흐르게 하는 이유는 화면을 보시면 혈액 공급이 중단되게 되면 막힌 혈관으로만 혈액을 공급받던 중심부는 영구적인 손상이 되지만 중심부는 주변 다른 혈관에서도 약간의 혈액을 공급받기 때문에 뇌세포가 완전히 손상되진 않습니다. 이를 뇌경색 주위부라고 하고 이러한 부위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혈전 용해제에 대한 대규모 연구를 종합해보며 현재 발현 4시간 30분 이내에 혈전 용해제를 정맥내 투여하는 것은 치료의 효과보다 뇌출혈과 같은 위험성이 더 크지 않기 때문에 4시간 30분 이내에는 투여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4시간 30분이 지나면 혈전 용해제를 정맥 투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는 출혈로 인한 부작용이 훨씬 더 크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혈전의 위치나 크기에 따라서 재개통률은 다르지만 낮게는 1.6%에서 높게는 38.9%, 약 40%까지는 정맥내 혈전 용해제로 재개통이 됩니다. 우리가 혈전 용해제로 혈관이 재개통되지 않았거나 4시간 30분이 지난 후에 오신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1980년대부터 물리적으로 혈관 안에 있는 혈전을 꺼내는 혈전 제거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혈전 제거술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오른쪽 대퇴 혈관을 통해 도관을 혈전이 있는 부위까지 위치시킨 후 스텐트와 이 도관을 흡입을 통해서 혈전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치료법입니다. 다시 보시면 혈전이 있는 부위에 스텐트를 설치하고 이 스텐트로 혈전을 잡은 후에 도관을 흡입하면서 잡아당겨서 혈전과 혈전이 깨지면서 생기는 조각까지 모두 제거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예를 보시겠습니다. 네. 자, 우측 중뇌동맥의 급성 폐색 환자 사진입니다. 혈관 내 혈전 제거술 후에 우측 중뇌동맥이 재개통된 모습이고 제거된 혈전의 모습입니다. 점점 시술용 기구의 발달로 인해서 현재 혈관 내 혈전 제거술은 위치나 크기에 따르지만 약 40에서 80% 정도로 높은 재개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연구의 결과에 따라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까지 혈관 내 혈전 제거술을 시행하는 게 환자 예후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 매우 광범위한 적용증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치료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뇌를 아예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급성 뇌경색 환자에서 큰 혈관의 재개통이 실패하거나 재개통하더라도 이미 뇌부종이 심각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뇌는 두개강 안에 닫힌 공간이므로 뇌부종이 발생하게 되면 뇌 부피가 많이 증가할 수 없기 때문에 뇌 압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CT상 좌측 중뇌동맥 부위에 저음영이 보이고 이로 인한 피질의 주름이 소실되어 있고 중심선이 우측으로 밀려 있습니다. 이렇게 두개강 내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뇌경색이 발생하지 않은 부위까지 뇌손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미연에 뇌압을 낮추기 위한 최대한 보존적 치료, 약물 치료를 하여도 뇌부종이 진행하게 되어 생명이 위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수술적 치료로는 두개강 내 압력을 낮추기 위해 두개골을 열어주는 두개골 절제술을 시행하고 역시나 두개강 내 압력을 낮춰주기 위해서 뇌실 안에 있는 물을 빼내주는 뇌실 내 배관 삽관술을 시행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혈관이 점점 막혀서 발생하는 이런 뇌경색과는 좀 달리 뇌출혈은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는 걸까요? 네. 뇌출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뇌내출혈과 지주막하 출혈로 나뉩니다. 뇌내출혈은 오랫동안 고혈압에 노출될 경우 이제 뇌혈관 조직의 섬유화가 발생하게 되고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혈관벽 중간을 차지하고 있는 평활근 세포가 콜라겐으로 대체되면서 혈관의 탄력성이 저하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되면 혈압이 갑자기 상승할 때 혈압 변화에 적절히 적응하지 못하게 되어 뇌 실질로 들어가는 작은 관통혈관이 파열되면서 출혈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주막하 출혈은 지주막이라는 공간에 위치하는 비교적 큰 뇌혈관에 동맥류라는 꽈리가 발생하고 파열하게 되면서 발생합니다. 이러한 동맥류의 원인은 명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흡연이나 고혈압 등 후천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가족력이 있다고도 알려져 유전적 요인도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체 조직 질환 같은 환자들에게도 호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앞서 뇌출혈은 그 뇌내출혈과 지주막하 출혈이 가장 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먼저 뇌내출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뇌내출혈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뇌내출혈은 뇌출혈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뇌내출혈 환자에게서 고혈압 병력을 가집니다. 뇌내출혈 호발하는 부위를 보시면 피질하 부위, 기저핵 부위, 시상 부위, 뇌간 부위, 손의 부위에서 호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혈액의 양이나 위치에 따라 두통, 오심, 구토 등에서부터 편마비, 안면마비, 언어장애나 경련, 의식소실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혈이 심할 경우에는 물론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뇌의 뿌리인 뇌간 부위에 출혈이 발생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사망률이 약 75%에 이를 정도로 예후가 좋지 않고 뇌간 부위 중 연수에 출혈이 발생할 경우 대부분 사망하거나 식물인간 상태에서 회복하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제 출혈을 막는 게 아무래도 급선무다 보니까 이제 치료도 굉장히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뇌내 출혈의 양이나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왔을 때부터 출혈이 많을 경우에는 바로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양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 수술적 치료 없이 보존적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급성 뇌내출혈 환자는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신경학적 집중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특히나 뇌내 출혈 발생 24시간 이내에 출혈량이 적었다가 크게 증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존적 치료로는 먼저 머리를 30도 올린 자세를 유지하는데 이는 뇌정맥으로 혈액 배출을 용이하게 하여 뇌압을 낮추기 위함입니다. 또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여 과다 환기를 시키는데 이는 혈중 이산화탄소를 낮춤으로써 어느 정도 뇌압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은 뇌내 출혈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재출혈, 즉 출혈의 양을 증가시키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급성기에는 고혈압 치료 약제를 주사로 사용하여 적극적 혈압 강화를 시키고 강화를 시킵니다. 또한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 같은 약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의 경우 이러한 약제 때문에 출혈이 더 증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랑제나 신선 냉동 혈장을 투여하여 혈소판 기능을 유지시키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뇌압을 낮추기 위해 만니톨과 같은 고삼투압 제제를 투여하고 출혈의 위치에 따라 예방적 항경련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에도 환자의 신경학적 상태가 악화될 경우에는 저체온요법이나 혼수요법이 뇌조직 손상을 줄이기 위해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내원시부터 출혈량이 많거나 집중 경과 관찰 중 출혈량이 증가하여 뇌탈출이 발생하거나 뇌부종이 심할 경우에는 감압적 두개골 절제술이나 외백관 삽관술과 같은 그런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신경학적 상태가 매우 좋지 않거나 기저질환으로 개두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천두술 및 혈종내 배액관 삽관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수술은 개두술을 하지 않고 두개골의 동전만한 구멍을 뚫고 이 구멍을 통해서 관을 삽관하여 혈종을 일정 부분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이 수술은 개두술을 받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없고 수술 시간이 짧아서 마취합병증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지주막하 출혈인데요. 지주막하 출혈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지주막하 출혈은 지주막이라는 넓은 공간에 있는 큰 혈관에 동맥류라는 꽈리가 생기고 그게 파열돼서 발생합니다. 지주막하 출혈은 물론 뇌경색과 뇌내 출혈과 같이 응급질환이지만 지주막하 출혈 사망률이 매우 높고 동시에 조기 치료를 제대로 하면 후유증이 거의 없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뇌졸중과 대조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주막하 출혈 중 약 80%는 이제 동맥류라는 혈관이 부풀어오른 꽈리가 발생하고 파열돼서 생기고 동정맥 기형과 같은 다른 뇌혈관 질환으로도 지주막하 출혈이 약 10% 정도 발생합니다. 나머지 10% 정도는 양성 중뇌주의 지주막하 출혈로 현재 검사상 뇌혈관에 명확한 이상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 지금은 작은 정맥이 터져서 발생한 거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의 경우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약 50%에서 사망 혹은 심각한 신경학적 장애를 남깁니다. 동맥류는 파열되기 전에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동맥류를 가지고 있더라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동맥류 파열로 지주막하 출혈은 건강하게 지내는 사람도 갑자기 생길 수 있으며 주로 순간적으로 혈압이 상승하게 되는 상황, 심한 분노나 배변을 위해 과도한 힘을 주는 행위, 심한 흥분이 출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면 갑자기 발생한 극심한 두통이 가장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종종 머리를 망치로 쾅 하고 맞은 것 같은 혹은 살아오면서 지금껏 느끼지 못했던 그런 두통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이외에도 경부 강직이나 오심 구토 같은 증상에서부터 출혈량에 따라 편마비와 같이 다양한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지주막하 출혈이 이제 뇌동맥류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이 뇌동맥류를 좀 미리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임상적으로 지주막하 출혈이 의심될 경우 모든 환자에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응급 뇌 CT 검사와 뇌 CT 혈관 조영 검사를 시행합니다. CT 결과 지주막하 출혈이 확인된 경우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고식적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합니다. 이 고식적 뇌혈관 조영술이라 함은 환자의 동맥 안에 도관을 삽관하여
그 도관을 통해서 조영제를 주입하고 혈관에 조영제를 가득 채운 상태에서 이제 엑스레이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검사법으로 현재 뇌혈관 질환을 진단하는 데 가장 정확한 검사이고 치료 방침을 결정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검사입니다. 임상 양상이 지주막하 출혈 의심되나 이제 CT상에서 지주막하 출혈 소견이 저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MRI 검사나 선택적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출혈량이 적을 경우에는 CT상에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해상도가 높은 MRI를 촬영한다거나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지주막하 공간에 정상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 뇌척수액을 뽑아서 출혈로 인한 혈액 소견이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네, 이 지주막하 출혈이 무서운 게 제가 응급실에서 이제 두통 환자가 간간히 오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경미한 증상이 있어서 약 처방하고 증상 좋아져서 퇴원하셨던 환자들 중에 나중에 지주막하 출혈이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게 그냥 가벼운 두통이 아니었네요. 처음에는 이제 좀 심각한 두통이다가 진통제를 맞고 나서 증상이 좀 좋아져서 귀가하셨던 경우에 나중에 다시 두통이 재발해서 와서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지주막하 출혈이더라 이런 경우가 간간히 있어요. 그래서 두통 있는 경우에는 CCT를 찍어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지주막하 출혈은 치료는 어떻게 해주는 건가요? 네.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이 확인되면 가급적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치료를 해서 동맥류를 없애기 전에는 언제든 재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예후가 굉장히 불량하게 됩니다. 치료 전까지 최대한 환자를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혈압 조절과 필요 진정제를 투여하기도 합니다. 동맥류에 대한 치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두개골을 열고 동맥류를 찾아서 동맥류의 시작 부위, 즉 목을 클립이라는 의료용 기구로 결찰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개두술을 받아야 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혈관 내 치료 방법보다 재발률이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혈관 내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혈관 내 치료법은 개두술을 받지 않고 뇌동맥류를 치료하는 방법으로 대퇴동맥을 통해서 도관을 삽관하고 이 도관을 동맥류 안까지 위치시킨 후 이 코일이라고 하는 금속 실 같은 이런 물질을 가득 채워서 동맥류를 막아버리는 방법입니다. 개두술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맥류의 목이 넓을 경우에는 이런 스텐트나 풍선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맥류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지나쳐야 할 혈관 구조가 매우 구불구불할 경우 시술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클립 결찰술에 비해서 높진 않지만 재발 위험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지주막하 출혈의 경우에는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주막하 출혈로 클립 결찰술이나 코일 색전술을 받은 경우 에도 그 후에 신경학적 악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면 출혈로 인하여 지주막에 존재하던 뇌혈관 수축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혈관 연축이라고 하는데 혈관 연축은 출혈 발생 후 3일에서부터 3주까지 지속됩니다. 모든 지주막하 출혈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혈관 연축이 발생됩니다. 중요한 점은 혈관 연축에 의해 발생한 뇌 허혈이 뇌경색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따라서 출혈 3일부터 3주 사이에는 혈관 연축을 예방할 수 있는 약제를 투여하고 혈압을 상승시키고 수액을 투여하는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해야 됩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매일 경두개 초음파를 이용하여 뇌혈류 속도를 측정하여서 혈관 연축이 발생하는지 매일 검사해야 되고 이 검사에서 혈관 연축이 의심될 경우에는 CT 혈관 조영술이나 바로 고식적 혈관 조영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고식적 혈관 조영술을 통해서 이제 혈관 연축 정도를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서 혈관 확장제를 직접 동맥에 투여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합병증으로는 이제 수두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뇌 안에는 정상적으로 뇌척수액이라는 맑은 물이 존재하고 이 뇌척수액은 단순히 고여 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흐르고 흡수되는 이런 순환한 액체입니다. 이 뇌척수액이 이 뇌출혈로 인해서 출혈과 섞이게 되면 이제 흡수하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일정 부분 만들어지는 부위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점점 물이 차는 수두증이 생깁니다. 급성으로 수두증이 생길 경우에는 이제 외배액과 삽관술이라는 물을 몸 밖으로 빼내는 수술을 할 수 있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만성적으로 있을 경우에는 뇌실복각 단락술이라는 물기를 만들어주는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지주막하 출혈의 원인이 되는 뇌 동맥류는 이게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시한폭탄 것 같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두통이 있어서 우연히 CT를 찍었는데 뇌 동맥류가 발견되잖아요. 이런 경우에 근데 이제 출혈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최근 이제 CT나 MRI 보편화로 이제 파열되지 않은 뇌동맥류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제 비파열성 뇌동맥류는 약 전체 인구의 3% 정도에서 발견됩니다. 물론 이제 치료의 위험성이 없다면 발견되는 모든 비파열성 뇌동맥류를 치료하여 파열의 위험성을 없애는 것이 좋겠지만 이제 치료를 하면서 생길 수 있는 합병증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환자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기관에 따라서 그리고 동맥류의 위치나 크기, 모양에 따라서 치료의 합병증 위험성은 다 다르지만 약 3에서 10% 정도로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열의 위험성이 치료를 했을 때의 위험성보다 더 높을 경우에는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비파열성 동맥류의 파열 위험성은 대략적으로 약 1년에 1% 정도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이제 동맥류 위치나 크기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입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1년당 터질 가능성은 낮은 경우에는 0.23%밖에 되지 않지만 높은 부위나 위치나 모양일 경우에는 1년에 126%, 즉 무조건 터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때문에 동맥류 각각의 다 치료 방침이 다를 수 있어서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충분한 상담을 하시고 치료를 할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지켜볼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 알아본 이 뇌졸중의 예후도 좀 궁금한데요. 특히나 이제 뇌경색의 예후는 좀 어떻습니까? 네. 이 뇌졸중은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흔한 사망 원인일 뿐만 아니라 가장 흔한 신체 장애의 원인입니다. 이러한 후천적 장애의 원인이 되는 뇌졸중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막중한 질환으로 뇌졸중의 예후는 환자나 가족들 그리고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뇌경색의 예후는 나이와 발생 당시 신경학적 장애의 중등도, 뇌경색의 위치나 크기에 따라 다 결정됩니다. 뇌경색 후 생존자 중 6개월째 독립생활이 가능한 사람은 40에서 65%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경색 후 30일 내 치명률은 7.5% 정도이며 장기 치명률은 5년 동안 40에서 60% 정도 됩니다. 대부분 환자가 고령의 노인 환자이므로 심하지 않은 뇌경색이 있다 하더라도 장기 예후는 좋진 않습니다. 특히나 뇌졸중 후 우울증은 유병률이 높고 회복에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네, 뇌경색은 치료 후에 재발도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나 재발이 많이 되나요? 뇌경색의 재발은 치명률 증가의 주된 원인입니다. 재발 위험은 1개월 이내에 4%, 1년 이내에 13%, 그리고 2년에서 5년까지는 매년 5에서 7%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5년 이후 재발률은 19에서 42%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뇌경색 재발에 관한 인자 중 나이, 인종, 가족력 등은 조절할 수 없는 인자이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조절할 수 있는 뇌경색 위험 인자를 조절하여 재발 위험성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행히 뇌졸중 발생 기여도가 크고 조절이 가능한 인자가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고혈압 조절만으로도 뇌졸중 발병 위험성을 40% 낮출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혈압뿐만 아니라 이제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심장 질환의 치료, 금연, 식습관 개선이나 적당한 신체 활동만으로도 수많은 뇌졸중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뇌졸중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므로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원인 인자를 조절하고 증상이 없더라도 뇌혈관 검사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알려주신 예방법 꼭 기억하고 실천하셔야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 뇌졸중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과장님께서 강조해 주신 것처럼 빨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일 텐데요. 오늘 살펴본 증상들이 나 자신 혹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꼭 병원으로 가셔서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대표 금주, 금연으로 뇌혈관의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네, TV닥터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